2023년 8월 24일 목요일 현지 시각 저녁 8시 50분이고요. 여기는 튀르키예 남부 해안 에게이어한 휴양도시 안탈리아 중에서도 안탈리아 오토가르 고속버스 터미널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네,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도착했고요. 안탈리아 오토가르 치면 이쪽으로 옵니다. 그리고 여기 1층이고요. 저기 앞에 보안검색대 쪽에서 통과해서 들어오게 되고요. 들어오면은 좌우로 쭉 호객하는 아저씨들 많고요. 좌우로 이렇게 쭉 그 에이전시 오피스들이 쭉 이렇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쭉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는 이 중에서 저는 오빌레트 앱으로 예매했거든요. 제일 앞자리 1인 혼자 앉는 자리 620리라짜리 지난번에 한번 사용했다고 이메일로 20리라 할인권 왔길래 620리라에서 20리라 할인하고 600리라에 끊었습니다. 조기에서 끊어 카밀록 1926년 역사가 깊네요. 카밀록이라고 하는 요 회사 거 끊었습니다. 가니까 저희가 혹시라도 이제 종이 티켓을 따로 끊어야 되나 싶어서 가니까 종이 티켓 필요 없고 오빌레트에서 받은 그 캡처한 또 받은 티켓 있어요. 그거 이제 그거 그대로 보여주고 지난번에 여기 앙카라에서 여기 올 때처럼 그렇게 하면 되고 단지 여기 온 이유는 플랫폼 확인 이렇게 적어줍니다. 뭐라 그러는데 잘 못 알아들어요. 이것도 워낙 빨리 얘기해서 또 저도 영어도 딸리고 이것도 못 알아들어 빨리 하면 그래서 적어달라 하면 됩니다. 플랫폼 넘버가 10, 11, 12번 중에 온다는 얘기겠죠. 시간은 밤 10시 아직 1시간 반 정도 남았고요. 밤 10시 차로 해서 갑니다. 밤 10시 차로 해서 내일 아침 한 6시쯤까지 가게 됩니다. 저기 아저씨하고 저기 호객 막 갑니다. 여기 현지에서 티켓 팔려고요. 바카돈도는 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30도라고 저기 전광판이 계속 반짝거리고 8시 34분이랍니다. 전광판에 또 보면은 그 여기는 안탈리아 오토가르가 그 앙카라보다 더 나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앞에 전광판에 그 플랫폼 넘버가 뜨는 것 같아요. 지금은 보니까 9시 것까지밖에 없어서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그 도착지하고 그 회사 어느 회사 거를 샀는지 회사 그 버스 회사 저 같은 카밀록 있다고 그리고 나서 몇 번 플랫폼 뜨는 것 같아요. 조금 확인하고 가셔도 될 것 같고 아무튼 저는 한 단계 출구 전략 밟고 있습니다. 무사히 숙소에서 여기까지 버스 타고 잘 왔고요. 버스 한 시간 기다렸고요. 버스 타고 여기 겨우 일찍 왔습니다. 그래서 1시간 반 남도록 왔고 이제 여기서 기다립니다.